먼저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 오전 9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일정을 위해 소속 회원들 몇몇이 함께 이동하던 중 신원 불상에 한 수상한 남성이 계속해서 학생들을 촬영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에게 사진을 왜 찍었냐,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남성의 휴대전화를 동의하에 확인한 결과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을 모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이 앨범에는 지난 5일부터 20일 오전까지 대진영 소속 회원들 동선을 미행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경기 남부청 안보수산 소속 인물들과 꾸린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학생들이 이동하는 장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았습니다. 특정 카페로 찾아가 CCTV를 이미 제출받기도 했습니다. 특정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땡땡땡 팀이라는 이름의 행동조를 꾸려 특정 인물을 사찰하고 미행했습니다. 경기 남부청 안보수산 소속 경찰관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확인해보니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회원들뿐만 아니라 촛불행동 및 다른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도 미행 및 사찰하였습니다. 이들은 우리 대학생을 안보 위해자라고 칭하면서 카페 CCTV까지 가져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한 게 안보 위해입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말한 성일종을 사퇴를 요구한 그것이 안보 위해입니까? 매주 윤석열 탄핵 촛불에 나간 것이 안보 위해입니까? 대학생들을 사찰하던 요원 처음에는 헌병대 소속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는데 국정원 소속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원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내용들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차차 언론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시를 주고받은 자료를 주고받은 그 카카오톡 방은 경기 남부청 안보수사단 소속 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촛불행동 우리 공동대표단들 그리고 지역의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의 민주당 당직자 그리고 농민회 그리고 노동단체 민주노총 소속의 간부들 그리고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회원들의 활동과 북한과 연계 지을 시도를 했다는 정황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는 헌병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정원 소속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찰 대상으로 지목된 단체 인사분들과 함께 공동의 대응 모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진행하는 토요일 촛불 대행진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이 촛불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광범위하게 알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 공안 당국에 대응해서 저희가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사찰 피해자로 지목된 그리고 자료에 담겨 있는 우리 피해자분들께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